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하루를 이렇게 또 운동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 8시 47분, 네, 부스터를 미리 말아왔어요. 부스터를 미리 말아서. 아침은 약간 멍하잖아요. 멍하기 때문에 좀 카페인이 좀 들은 걸로 해서 이제 부스터를 섭취하고 오늘은 팔 운동, 2두, 3두 운동을 이제 같이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을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이제 탄산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탔는데, 역시 자극적이야. 좋아. 부스터 한잔 먹고 스트레칭하고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자, 여러분, 첫 운동은 이제 이걸로 할 거고, 20개씩 한 3세트 정도 지금 해놨어요. 선행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량을 지금 좀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아마 이제 저번에 한번 영상에 보셨다시피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좀 무리하게 중량을 지금 못 하거든요. 이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조심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아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빼버리고 그냥 앉아버리니까 아프지가 않아요. 찝히는 그게 구간이 없어가지고, 중량으로 해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운동은 5세트 해서 20개씩 3번, 그리고 이제 중량으로 2번 해서 이제 한번 더, 6세트 했구나. 3번 해가지고 운동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짧고 굵게 운동을 끝내기 위해서 이제 앉아서 덤벨컬 하고요. 바로 묶어서 이제 스탠딩 바벨컬 할 겁니다. 스탠딩은 좀 벗고 할게요, 여러분. 자, 아무도 없으니까 스탠딩은 벗고. 많이 빠졌다. 자, 여러분, 이 보면 이 핏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혈관이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저는 처음에 혈관 부자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요거 지방종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다 튀어나왔었는데 지방층이 더 얇아지고 피부 스킨이 진짜 얇아지면서 핏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팔 운동하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제가. 근데 나는 이게 우리가 근육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육을 키우고 다이어트를 하잖아, 계속.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도드라지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 운동을 오래 해야 도드라지는 건가? 뭐 일단은 첫 번째로 구력이 답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를 제가 솔직히 말해서 22살, 23살 이후로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32인데 거의 10년째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정말 피부 스킨이 얇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팔 스킨은 지금 다 빠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얇아져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첫 시합 때는. 첫 시합 때는 몸은 나오겠지.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혈관이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 진짜 나는 혈관 잘 나오고 싶다. 그냥 태생적으로 혈관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더 피부 밖으로도 표출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혈관 부자를 만들고 싶으면 진짜 매년에 한 번씩 다이어트를 하세요. 이게 시합 준비, 다이어트, 무조건. 저는 여러분 코로나 때도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그렇게 극한으로까지. 제가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근데 프로필도 그렇고, 시합 준비도 그렇고, 이게 약간 다르잖아요, 마음가짐이. 근데 아니다, 프로필을 찍어도 나는 시합을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공백기가 없었죠. 그리고 진짜 심하게 다쳤다고 해도 운동을 쉰 적도 없었고. 근데 그게 진짜 10년, 뭐 15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안 쓰거든. 잘 안 쓰죠 이거. 약간 해머클 비슷하게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좋은 건 어깨 전면도 살짝 먹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약간 비스듬하게 세서 그냥 그대로 이쪽으로 향하게 살짝 프론트 리즈 한다는 느낌으로 살짝 당겨주면 살짝 어깨 전면도 살짝 먹으면서 해머컬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쓱 하면서 와, 팔 진짜 좋다. 이게 딱 와, 방금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와, 쫄깃쫄깃한 그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느낌. 예, 지금 이제 더 튀어나오잖아요. 예. 자, 항상 이제 삼두 운동의 이제 핵심이죠. 예. 뭐 이제 킹콩에서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20개씩 일단은 한 3번 정도 일단은 이제 선행을 해줍니다. 무릎을 꿇고 하면 이제 하반신이 안 쓰이니까 조금 더 고립이 잘 돼요. 끝까지 늘려주고 손목을 끝까지 유지하고 텐션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와, 와, 이게 대부분 그대로 손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대로 저는 내려주는 걸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손목이 많이 놀지 않으면 훨씬 더 스트레칭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늘려주는 걸 이제 등 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로 늘려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포커스로 잡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이 3두 운동에서 늘려주는 걸. 그래서 제가 항상 뒤로 프레스 다운을 하잖아요. 진짜 그때 정말 많이 늘어나요, 이게. 그러면서 펌핑감이 극대화돼요, 진짜. 그래서 이제 요거 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거를 정말 어깨를 잘 걸어놓고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진짜 저만한 삼두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아니,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형, 여러분, 처음부터 팔이 절대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진짜 팔 운동 하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엔 진짜 까시였어요, 까시. 진짜 옛날엔 요만했어요, 진짜 요만했어.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아, 진짜네, 진짜 거짓말 피디야네. 진짜 이만해. 형, 진짜 팔 옛날에 이만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중량 마지막 세트입니다. 10개. 와, 이제 요걸로 이제 3피로 끝. 3피로요? 네. 요거 이제 뒤로 해서 이제 다운하는 거 하는 할 건데, 이거 제가 요걸로는 처음 해봤거든요. 와, 이게 좋네. 잡은 상태에서 복근 딱 잡고 어깨 딱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해줘야 돼. 올려주고 이게 진짜 좋다. 나 이거 지금 처음 해봤거든요. 원래 로프로 했었는데 이걸로는 제가 지금 처음 하는데 와, 훨씬 잘 늘어나네. 이건 이제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따라 하셔도 괜찮은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어깨 아플 수 있어요. 어깨를 살짝 잡아놓고 복근에 살짝 힘을 주고 당겨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무거우면 놀거든요. 이게 여기서 놀면 여기가 이제 나가요. 예. 네. 왜냐면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거든, 사람도 모르게 해서. 저도 40kg로 합니다. 네, 저도 40에서 많게는 50kg로 한 20개씩 4세트 하니까 요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두가 아주 잘 올라왔는데. 네, 지금 81kg거든요 몸이. 이번에 또 울산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할 건데 프레스 다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느낌이 되게 좋네요. 한 세트 해놨거든요. 좀 편하고 그립이. 12개만 해주고 바로 라잉으로 갈게요. 라잉 안 할라 했는데. 라잉을 안 하려 그랬는데 라잉 해야 될 것 같아. 야다! 25kg입니다 여러분.
15개, 12개. 이렇게 해서 이제 3두 마무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팔 운동을 가볍게 해서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상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와, 이제 강도를 너무 높게 못할 온몸이 막 아프고 약간 살려달라고 하는 느낌이라서 와, 그래서 막 무리해서는 지금 요새는 지금 운동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지금 딱 50일, 49일, 50일 정도 남았는데 잘 만들어서 예, 또 한 주 한 주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여러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I'm a mess. Don't know how I got here, but I'm blessed. Didn't know